돌아왔습니다. 2021 K3리그 12라운드 경기 FC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 말씀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프닝의 선발 라인업 함성민 골키퍼, 오도현, 박선용, 전인규, 김혜식, 김도윤, 김동욱, 이영찬, 장한영, 김원민, 김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당했거든요. 오늘 선발로 나온 만큼 주장 김유성이 없는 FC 목포는 이 김동욱 선수가 이끌어야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FC 목포, 자,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침착하게 준비합니다. 자, 이영찬은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자, 이영찬 오른발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 깊숙하게. 자, 세컨볼 약속된 플레이! 아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가 한 차례 보여줬는데 이 FC 목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어떤 올려주고 헤더로 때려넣는 골도 많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는 골들이 많았거든요. 자, 마지막에 김도윤의 왼발 슈팅. 강릉시민축구단은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득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 자, 세컨볼! 자,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기 초반 FC 목포의 공격력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예, FC 목포 앞쪽 로빙 패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수비가 한 차례 막아서고 있는데요. 잘 내줬어요. 뒤쪽 살짝 빼준 이후에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슈팅! 나 혼자 상황! 수비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민축구단 리그 초반과 강릉시민축구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격 진영에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박민수 롱스로인 준비해요. 박민수가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슈팅! 마지막에 함성민 골키퍼. 오, 박민수 선수도 롱스로인 잘 던지네요. 네,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어드밴티지를 이어받고 한 번에 반대편까지 연결됐습니다. 황재정. 자, 올려야죠. 자, 왼발로 올라갑니다.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황재정 선수가 반칙 아니냐는 거죠. 자, 충분히 어필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이게 지금은 네, 혼자 넘어졌는지 네, 걸려 넘어졌는지 애매하네요. 전인규 선수와 네, 확실하게 충돌이 있었는지는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먼저 넘어지는 듯한 그런 그렇죠,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PK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야, 주심을 약간 너무 쉽게.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바라봅니다. 반대편 공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동료 선수를 올려줄 수 있나요? 좋아요. 유성, 차! 유성 슛! 차! 마지막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오, 강릉시민축구단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패스미스로 공격권을 넘겨준 강릉시민축구단. 오, 와, 김원민 스로인이. 야, 이거는 엄청나네요. 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 맞는 리액션을 네, 보통 하잖아요. 네, 네. 방금은 정말 저희도 이건 예상 아무도 네,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갑니까? 와, 이거는. 야, 지금은 강릉 선수가 잘 마크했으니 망정이지 네, 스로인을 저렇게 시도하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이제 후방에서 네, 그냥 킥으로 네, 하는 네, 것과 똑같이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팀에서 저렇게 스로인이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타이밍을 조금 뺏기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크로스를 높게 띕니다. 반대편 깊숙하게. 김동욱이에요? 있어요, 김동욱. 반대편 컵백. 자, 슈팅. 수비가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김동욱 선수 본인 나가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강릉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요. 3대2? 자,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나가냅니다. 함성민 골키퍼. 지금 유호성 선수 물론 슈팅 선택도 나쁘진 않았지만 네, 위에도 한 명, 아래도 한 명. 네. 자, 김동욱이 짧게 잘 밀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패스 연결, 그리고 원터치 슈팅. 반대편 막아냅니다. 자, 지금 순간 골문이 비어 있었는데요. 황재정이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FC 목포가 2대1 패스로 툭툭 정말 쉽게 축구를 잘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강릉시민축구단 황재정 선수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면서 걷어냅니다. 네, 이끌어냅니다. 유청인 선수가 강릉시민축구단에서 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쉬운 장면이 아닌데 빙글 돌아서면서 볼 소유권 지켜내니까 상대 선수의 반칙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네. 자, 유청인 선수의
모습. 그 장면에서 유청인이 반칙을 이끌어냈는데요. 자, FC 목포의 선수 두 명이 조금 쓰러져 있었는데 네. 아, 지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아, 네. 경기 전반전은 일단 이대로 끝냈습니다. 네. 히스를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경기를 이대로 종료한다는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유청인 선수는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유청인 선수와 엉켜있는 공의 맞대결이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런스가 맞았나 봐요. 벌리들이 빠르게 치워내야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홈팀 FC목포가 자리합니다. 이영찬이 높게 뛰니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올려줬고 머리도 잘 갖다 댔는데 네. 이게 목포에게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역습? 목포의 역습 기회. 자, 오른쪽에서 한 번에 로빈 패스로 넘어왔고요. 자, 터치 좋았고요. 막아냈어요. 세컨볼. 혼자 서광 아직 있어요.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됐습니다. 주심의 깃발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옵사이드가 아니었어. 자, 빠져나옵니다. 중앙 쪽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자, FC 목포의 공격. 자, 중간. 자, 있어요.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목포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 차례 가져갔었는데 달려가는 장한영,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이번에도 공격권 살아있어요. 김동욱 뒤쪽 좋습니다. 있어요. 임대준 골! 아니네요. 역구불입니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정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동욱 선수가 우선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동욱 선수의 이 패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순간적으로 임대준 선수에게 공간이 나면서 그대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FC 목포가 프리킥 기회 살짝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지민의 왼발. 야, 지금 유청인 선수가 템포 뺏어놓고 기습적인 이지민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인데 네. 이게 골대에서 정말 살짝 벗어나네요. 살짝. 자, 여기서 한번 타이밍 뺐죠.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지민의 왼발. 조금 전 지연이 됐던 장면에서 추가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강한 충돌, 하지만 어드밴티지 적용됐고요. FC 목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 측면 라인 근처에서 자 스로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전반전에 보여줬던 심판 성향상은 추가 시간에 줄 가능성이 있지만 자 황병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네, 제가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2021 K3리그 12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는 0대